오늘의 요리 김치 우동 뚝배기와 샤브샤브 샐러드를 다시 살펴볼까요? 김치 우동 뚝배기는 먼저 유부는 사선으로 2등분해주고 어묵은 칼을 지그재그로 흔들어가며 얇게 썰어줍니다. 물이 담긴 냄비에 멸치, 건새우, 다시마를 넣고 10분 정도 끓여 국물을 만들어주세요. 국물에 참치액, 간장,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내줍니다. 끓는 물에 우동면을 삶은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유부를 데쳐줍니다. 뚝배기에 우동면을 담고 표고버섯, 유부, 어묵을 올린 뒤 국물을 넣고 배추김치를 올려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 쑥갓을 올려주면 김치 우동 뚝배기 완성! 샤브샤브 샐러드는 우선 일본식 된장, 설탕, 참깨가루를 섞은 뒤 오렌지 주스, 식초, 올리브유를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줍니다. 끓는 물에 일본식 된장을 푼 뒤 청주, 후춧가루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여기에 소고기를 넣어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참나물, 적양파를 담은 뒤 익힌 소고기, 레디시를 올리고 드레싱을 뿌려주면 샤브샤브 샐러드 완성! 오늘의 요리 김치 우동 뚝배기와 샤브샤브 샐러드로 푸짐한 한 끼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같은 달걀도 엣지 있게 대변신! 짭조름한 베이컨과 부드러운 달걀이 조화로운 베이컨 달걀 덮밥! 한 입에 쏙! 간편하게 즐기는 달걀 카나페! 기대 많이 해주세요!